네, 16.3 shared state concurrency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과 16.2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드렸던 영상을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쉽게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별도로 추가할 내용이 없어요. 16.3은 제가 좀 한두 마디 더 추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뭐예요? shared state라고 하는 말. shared state 이게 어떤 말인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how to share입니다. how to share data among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state라고 표현하는 게 state. 그죠? among thread들 사이에 어떻게 이 데이터를 공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뭐 thread와 process와 thread의 차이점. 이것도 여러분 검색을 좀 해보셨나요? 네. 지난 에피소드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점. 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지금 혹시 안 보신 분 있을지 모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CPU라고 합시다. 요런 CPU가 있어요. 저 CPU가 있고, 요 CPU가 몇 가지 이 프로세스를 처리를 합니다. 동시에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해요. 그래서 프로세스 세 개가 지금 동작. 프로세스 A 뭐1 어디였나?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세 개가 CPU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1초씩 나눠서 쓰고 있어요. 0.1초는 프로세스 1이, 그 다음 0.1초는 2, 그 다음 0.1초는 예. 이래서 1초에 3번씩 나눠서 쓰고 있다고 상정을 합시다. 그죠? 그럴 때 프로세서들은 제각기 각자의 스택을 운용을 합니다. 여기다가 스테이트, 데이터를 운용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데이터가 여기 스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택 속에 데이터 가지고 있고 또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다 자기의 스택에 자기의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거예요. 요게 프로세스입니다. 하나의 CPU를 태스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1년의 프로세스들, 1년의 태스크가 각자 자기를 하는데 시간을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스레드로 바꿀 수도 있어요. 스레드는 뭐냐는 거죠. 스레드는 스레드 TH죠. 어디였나? 아우, 스레드 1, 스레드 2, 스레드 3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경우 있어요. 그럼 프로세스와 다른 점은 뭐냐니까 그냥 얘는 하나의 스택을 가지고 두고 하나의 스택이 있습니다. 이 스택을 이세 명이서 공유하는 겁니다. 그게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점이에요. 그 외에도 작은 사소한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자, 그러면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점을 다 이해를 하셨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스레드들 사이에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일단 이 러스트가 이용하는 메커니즘은 뮤텍스라고 하는 겁니다. 뮤텍스가 뭔지 일단 이것도 보죠. 프린트 해서 M 얘기 뭔지 보겠습니다. 이거 뭐 쓸데없는 거 들어있네. 지워놓고 돌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뮤텍스 데이터 형식입니다. 보시면은 데이터에서 파이브가 있고 그다음에 포이즌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포이즌드는 뭔지 중급 3년차나 4년차 들어서 공부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데이터 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돌리고 나면 이 데이터는 다시 데이터가 6으로 바뀌어 있죠. 그죠? 근데 데이터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락을 건단 말이에요. 락을 건다는 것은 이건 나만 쓰고 아무도 못 쓴단 말이에요. 이 데이터는 나만 쓰겠다는 겁니다. 그게 락이에요. 그죠? 근데 얘 블록, 여기 스코프, 이 정도 스코프잖아요. 스코프를 빠져나가면서 자동적으로 언록이 됩니다. 락은. 그렇게 러스트가 구성을 했어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만약에 얘를 위에서 이렇게 출력을 한다 그러면은, 현재 M이 락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락을 걸어놓은 상황에서 출력을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보시다시피, 락. 데이터 락.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지금 락된 상태이므로 락된 상태이고 이 스레드 내에서만 아니지요. 이 스레드가 아니라 지금 스레드 메인 스레드 하나밖에 없어요. 메인 스레드의 이 블럭 내에서만 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값을 여기서 바꿀 수가 있죠. 이 블럭 내에서.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락이 리턴하는 값. 요것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락이 리턴하는 값은 리졸트예요. 리졸트입니다. 리졸트니까 그냥 리졸트 OK 아니면 에러입니다. OK 아니면 에러이고
락 리졸트 속에 뮤텍스 가드라는 게 있죠. 가드가 있고 그 속에 어떤 타입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거 뭐라고 해야 되나 디래프 콜싱 있잖아요. 디래프 콜싱을 통해서 또 T만 딱 뽑아내요. 그게 언랩 현이칼입니다. M락만 하고 있는 이 부분만 프린트로 처리해 볼까요? M락 요렇게는 안 돼요. 이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미 락이 걸리는 상황에서 언락을 하지 않고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일단 얘는 지워놔야 돼요. 지워놔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락 된 거 보시면 이렇게 M은 OK5. OK5니까 리졸트죠. 그러니까 그 락이 리턴하는 값, 요 값입니다. 요 긴 값을 아주 짤막하게 그냥 OK5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뮤텍스의 동작 메커니즘이고 실제 이게 쓰이는 방식을 좀 볼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있죠. 그래서 자,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뮤텍스가 있고 다음에 스레드가 있고 해서 뮤텍스 뉴. 이번에는 스레드를 몇 개를 만드나요? 10개. 부모 얘가 지금 부모 스레드입니다. 현재 메인이 페어런트 스레드고 그리고 여기서 차일드 10명의 칠드런 스레드가 만들어지죠. 칠드런 스레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진다고 해야겠네. 칠드런 스레드. 각각에게 얘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무버. 무버는 뭐예요? 무버는 이거 it into 방식이죠. it into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왜냐니까 데이터는 좀 하나인데 이 하나를 그냥 마구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마구 보내줄 수 없으니까 쓰는 방법이 이제 뮤텍스에서 ARC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뮤텍스 그래서 RC는 쓸 수가 없어요. RC는 하나의 스레드 내에서 데이터를 클론할 때 쓰이는 거고 여러 스레드 사이에 쓸 때는 ARC를 씁니다.